여러분의 주인공 슈즈의 규현. 그 눈을 떠 지금이야 가진 것을 나눠봐 자비를 베풀어줘 더 늦으면 안 돼. 규인플랜 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역시 규현. 규현 씨가 이 정도 했으면 귀 부담스럽겠다. 엑소의 웃는 리더 수우입니다. 그래 난 괴물 주한 구경거리 난 웃는 놈. 웃는다 웃는다. 안돼 무너지면 안돼. 안녕하세요 엑소 수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수호 씨 주인공 그린플랜이라는 역할에 네 명이 캐스팅이 됐는데 작품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웃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토르 위고 소설 웃는 남자라는 원작이 있고 기이하게 찢어진 한 남자의 인생을 그린 뮤지컬입니다. 17세기 영국이 신분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그 배경을 삼아서 약간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우는 그린플랜의 이야기를 담은. 그러니까 보신 분들도 계시죠? 봤죠, 봤죠. 네. 야, 이게 그분이 저기 진짜 조커처럼 입이 이렇게.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봤죠? 넉살 씨. 뭐 문화평론가요? 아니요.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네. 어마어마한 웃는 남자. 네. 아 근데 혹시 저기 나홀로 집에 도둑! 나홀로 집이 아니었어요? 나홀로 집. 나 나도 나홀로 집인 줄 알았는데. 이터널 누구야? 아니야 짐 캐리야. 짐 캐리. 짐 캐리입니다. 누가 봐도 나홀로 집. 나홀로 집이. 나홀로 집.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짐 캐리. 짐 캐리.